진짜 이거만 있구나. 오. 어? 이런 게 서서 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 전보다. 네. 그럼 꼭 갈아입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조금 하고 있는 공익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뭐 없구나.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얼떨떨. 그거 약간 얼떨떨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 네, 얼떨떨. 네. 아, 예. 폐지 1kg. 폐지 1kg랑 그리고 물 1.5L짜리 한 개 하고요. OMC가 6mm 한 갑 하고요. 예, 라이터 한 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전기요는 3일 언제 오나요? 예, 그럼 하나 주십시오, 전기요. 예. 옛날에 저 대구 살 때 그냥 전기요를 깔고 살아서 이 정도 추였어요. 집안이. 그래서 어떻게 그 생존할 방법을 아니까 이 정도 추이면 버틸만 합니다. 네. 아, 컴퓨터 이제 이 추위 한 5시간 6시간 싸우면서 컴퓨터 했었죠. 네. 전기요 한 개 있으니까 난방을 해야 될 거. 사람이 참 익숙하면 동물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 한 개만 있으면 그 모든 심심함을 그 없앨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평소에 뒤져다니던 예, 신문을 읽고 있고 씻을 수 없잖아. 그거 씻기로 문제. 두 번째 문제 씻기. 대변 맥기나 온다. 씻기 대변 그리고 또 문제. 아, 물을 또 마시잖아. 물을 마시면 오줌이 나오잖아. 그럼 그 통에 싸야 되잖아. 시원 뭘로 토하냐. 그럼 이제 위에 덮을 거. 이 폐지를 될 건가. 폐지는 뭘 하소. 다른 방 사람들도 난방이 문제일 건데 다른 사람들은 뭐 난방 왜 하려나. 운동 시간 중에 보라 대구 자리. 근데 이거 전기장판은 사야겠는데. 오, 씨. 하. 나 지금 300만 원 없네. 간이병기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사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불 비계 극세사로 좀 싼 걸로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말보로 레드 하나랑요, 라이터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일단 솜이 제일 쌌고 그리고 솜을 사야지 이제
제가 무슨 짓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의심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따뜻해, 따뜻해. 우와. 이게 맹정신으로 못하겠구나, 이게. 술을 마시고, 물을 따뜻하게 해서, 거기에 우진을 사면, 일석삼조. 네, 처음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 게임 시작 8일차부터는 이라는 물음표에서 일주일 뒤에는 규칙이 또 바뀌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불 주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의 온도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이불 한 개 구매했습니다. 네, 14일간 도저히 맨몸으로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출이죠. 절대로 불필요한 지출은 아닌 것 같고 베개, 뭐 전기장판 이런 거 하나 없이 이불로 생존하겠습니다. 이불로.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논리왕 전기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맨몸으로 버티자였는데 이 들어가 보니까 대책 없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설마 첫날인데 벌써 전기장판하고 막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좀 계획적인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밥 시킬 건데 특 스페셜 모둠 초밥으로 주세요. 네네. 네? 야!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머니게임에 참가한 지 1일째인데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방이 조금 춥긴 한데 뭔가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네, 좀 이렇게 머릿속에 도화지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 벽에서 되게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데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저체온증이 오면 퇴거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운동을 해야겠다. 좀 추워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니게임 참가자 5번 유튜버 이루리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까지 추울지 몰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뭘 살 수는 없으니까 좀 에너지를 쓰면서 몸에 열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있으면 앞에서 주문할 필요가 없어. 까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게임 참가자 6번 파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출을 안 쓰고 버티기 위한 지출을 이제 계획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등이 진짜 너무 차다 이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보면 죽는다 하면서 돈 개같이 벌고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가오가입니다. 일단 안대 벗고 들어왔을 때 그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내가 뭐지? 다 이기고 다 가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바로 포기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지금 등이 지금 그냥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은 겨울에 술 먹은 다음에 진짜 길에서 뻗었는데 등이 차가지고 깨는 그 딱 그 느낌이야. 등이 지금. 아니, 여기 광장 여기는 밖에 로비는 좀 따뜻하던데 여기 일부러 뭐 틀어놨나? 와, 느낌이 안 좋네. 누구지? 어, 좀 대꾸야! 어, 개꿀이야! 야, 존나 커! 네, 8번인데요. 혹시 속옷도 알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와우. 어이가 없어. 일단은 속옷 하나라니요. 그리고 물 하나 주세요. 와, 땀나. 추운데 열받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이기아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뭐 석사 서류생입니다. 4,000원이면은 4,000원 얼마지? 4,000원. 40만 원이야? 진짜. 아. 아, 4,000원 아니면은 먹는 걸 아예 안 먹고 속옷 좀 다 날려야 된다는 건데. 자꾸 딴 사람이 다 됐어, 그지? 어이. 아, 그래. 추가 먹고. 내가 안 먹은 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먹었어. 난 안 먹었어. 우와! 예! 우와! 잠깐만. 어, 무슨 젓가락도 안 갖다 주고, 씨. 젓가락도 따로 시켜야 돼? 이야. 잠깐만. 안 사줘. 140원. 싸움 잘하는 사람 온 거 아니야? 나 존나 맞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장어추백을 나도 못 보겠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지? 아, 저게 싸다.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면 되지. 몇 킬로를 버틸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네네네. 아, 예. 아니,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가 저를 못 버틸 것 같아요, 저게. 아, 알겠습니다. 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왕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분이.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29살 김포에 사는 청년 비켠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병기라는 거를 직접 구매를 해갖고 사용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제가 한번 살짝 앉아보니까 그 플라스틱 간이병기가 벌써 밑에가 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 한 번씩 부러뜨릴 때마다 새로 사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제가 다른 챙가제사들한테 너무 민폐를 끼치는 거라, 그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더 민폐니까 바로 이건 어떻게든 시작하자마자 그만두는 게 맞겠구나 생각해서 그만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래퍼 육지담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덜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치 좋네. 전기요는 얼마랬죠? 그럼 라디에이터 주시고요. 그리고 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네. 이불 주세요 그냥.
와 이거 가져갈 수 있다고? 오! 이유 생겼네. 우와! 타면 한대 이거 누구 사는거? 이거 앨범네? 어? 괜찮다. 어? 이거 신상품 아니야? 잘 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뜻하면 괜찮은데? 나 빼. 빼? 네? 남자세요? 여자세요? 남자면 한 번, 여자면 두 번. 잠깐만, 남자라고? 아. 근데 왜 말 안 하세요? 컨셉이에요? 저기요. 아, 말도 안 하고, 나 혼자라고, 진짜, 진짜. 저기요. 이러실 거예요? 나 뭐 시켰는데? 뭔가 오고 있어. 어! 오! 계란! 아 여기 다 가져왔어. 혹시 따뜻한 물도 팔아요?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럼 지금. 그래? 그래요.
뭘 들고 왔어? 안녕하세요. 사오셨나요? 일찍 다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다 사용을 해야 에바라고요? 참자, 참자. 꽃갈콘이 웬 말인가? 그건 진짜 못 참아. 뭐야? 또 주면 돼? 어? 예? 나는 안 시켰어. 나는 열받게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럼 너 꽃갈콘 왜 샀어? 과자 그거 참기 힘들어? 제가 보기에는 채소를 시켜야 돼.